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라도에 사는 지식 소믈리에 서하산입니다. 오늘 전라도 소식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NB 뉴스라고. CNB가 전남이라서 CN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예. 문화 경제라니까 컬처 앤 비즈니스인가 보다. 모르겠다. 경제면 이코노미인데? 뭐, 그 중요하지 않고요. 볼까요? 담양의, 여러분 담양 아시죠? 담양의 대나무밭이 유명하죠. 죽제품 유명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뭐, 담양하면 죽제품이다. 뭐 이런 거. 아, 근데 진짜 대나무 엄청 크네. 우리 집 근처, 우리 장흥 근처, 우리 장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나무는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어쨌든. 담양 대나무밭이 대나무 품목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됐대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야, 어쨌든 좀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통 농업 기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 토지 이용 등 문화와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왜냐면 이 대나무로 우리 별것 다 만들잖아요. 담양에서. 그죠? 그릇도 만들고, 뭐 죽부인도 만들고, 그죠? 활용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죽통밥 밥맛도 만들고 뭐 죽순도 먹고 뭐 대박이죠, 그죠? 만석리라네요, 만석리 대나무숲. 담양 대나무밭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다. 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대단하네요. 야, 왠지 뭐 중국이나 그죠? 이런 데서 먼저 인정될 것 같은 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최초랍니다. 어우, 그것도 담양이 대단하네. 그럼 중국 같은 데 보면 어디죠? 뭐? 어디지? 운남성인가? 그런 데 보면은 슝마오라고 해서 판더곰이 있는 그런 대나무숲 이런 게. 아, 근데 거기는 숲이지. 그죠? 농업하는 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담양군은 27일 담양 대나무밭 농업 시스템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운영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여러분,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되려면 뭐 지속 가능한 농업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뭐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담양군에 따르면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 과학 자문그룹은 담양 대나무밭 농업의 자연 친화적인 토지 이용, 오, 자연 친화적인 토지 이용이다. 그다음에 전통의 농업 기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대대로 내려오던 농업 기술, 그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농업 문화 경관,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죠. 여기 그뭐 소세원 같은데 옛날에 양반들 무슨 그런 데 있지 않나요? 월림, 그죠? 월림, 정원이라고도 하고 월림이라고도 하고. 죽신제 등 죽신제 같은 이런 제사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럼 문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담양군 354개 자연마을 대다수에 조성된 대나무 밭은 죽재, 죽순, 차나무, 버섯 등 1차적인 부산물을 제공한다. 그렇구나. 대나무에도 버섯이 이렇게 그 아래에 뭐 생기나 보죠. 그다음에 대나무밭 주변에 형성된 수자원은 예로부터 논농사에 활용되었다. 신기하다. 대나무밭 주변에 어떻게 수자원이야. 신기하네, 이것도. 뭐가 있나. 와, 죽순 엄청 크구나. 대단하다. 온 곳에 죽순이 있네요. 군은 이번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담양 대나무의 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저기 높여주는 것은 물론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서 담양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쵸? 적극 홍보하면 좋겠네요. 그죠? 적극 홍보해서. 야, 이런 데 걸으면 진짜, 와, 되게 막 숭고한 느낌이 들것 같다. 그죠? 쭉쭉 뻗은 이런 대나무밭 걸으면, 아, 좋은데요. 가다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어머니 모시고 놀러 가야 되겠네. 최형식 담양 군수는 대나무 품목으로는 담양 대나무밭이 세계 최초로 등재됨으로써 담양 대나무의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담양 대나무의 보전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후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짜 그렇죠. 이런 건 보존해야죠. 한편,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은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 활동과 경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체계를 선정을 해서 보존한다. 그리고 차세대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02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라는 기구가 있나 봐요.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등 21개국에서
57곳이 등재돼 있다. 야, 이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전통적인 농업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통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현대의 어떤 뭐라, 트랙터 막 써가지고 막 하는 그런 대규모 농업 같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 문화 같은 것도 같이 결합했으면 좋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일본이나 중국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보성 차밭 뭐 이런 것도 또 앞으로 향후 저기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단식 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아마 지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런 데는 진짜 관광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농업 문화를 일구고 있나 이런 거 견학할 수 하면은 체험도 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담양은 또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도 한번 꼭 놀러 가보고 동영상도 한번 촬영하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린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